안녕하세요. 덜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언입니다. 아유, 우리 정언니가 그새 이렇게 이뻐졌어요. 아, 왜 그래요? 언니가 더 이뻐져서. 자, 얼굴 사이즈가 이뻐졌다는 겁니다. 자, 1반 누구신가요? 자, 1반 누. 자, 네. 자, 당첨입니다.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엽수다. 참견 시점. 네. 결혼한 지 1년 좀 안 됐는데, 사정이 있어 시댁에서 지내다가 드디어 신혼집으로 가게 됐어요. 들어가는 김에 이것저것 좀 사려는데 혹시 삶의 질을 올려준 아이템이 있으면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냥 간단하게 뭐 예를 요즘에는 공기청정기도 많이 요즘에 막 미세먼지 많으니까 커피머신 같은 것도 있으면 네, 네. 빨래건조기도 있는데 로봇청소기 좋죠. 로봇청소기 근데 갔다 오면 청소가 싹 다 돼가 있어요. 아, 로봇 청소기는 머리 긴 분들 주의하시래요. 제 주위에 그런 분 봤습니다. 여기 이만큼 씹혀가지고. 뭐요? 뭐요? 여러분들 잠시 복진남 TV 채널을 운영하고 아, 그래요? 있는 네, 김정두 주무관님을 소개합니다. 네. 자, 우리 주무관님 한번 모셔보도록 박수 좀 쳐주세요. 박수.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안산시 복지정책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그 유튜브 채널 복지남 TV 운영하고 있는 김정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해일 닮으셨대요. 박해일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박해일이 누구야? 아, 영화 배우. 나 몰라. 나는 이신규밖에 몰라. 공무원이시면서 이거를 어떻게? 아마추어도 많이 하세요. 아마추어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 정도면 나도 아, 이 정도면은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예전부터. 아직 나오시네요. 어, 저기는 뽀샵 쇼가 됐나? 사실 저거 제 핸드폰으로 찍거든요. 핸드폰이 더 잘 나오네요. 핸드폰으로 찍는데 그 핸드폰에는 그 필터 어플이 있어요. 네. 뽀샵샵이 나.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걸로 하면은 약간 얼굴이 약간 이렇게 파운데이션 바른 것처럼 약간 이렇게 좀 뽀샵샵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된 거구나. 오래전이잖아요. 그죠? 오, 그쵸. 근데 언제 촬영해요? 촬영은 언제? 집에서 촬영하죠. 따로 이렇게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는 없으니까. 새벽 시간 해요. 새벽 4시, 3시 그때 이런 거 하거든요. 왜냐면 그때가 가장 조용하고 한적한 시간이기도 하고. 근데 새벽에 자다가 딱 일어나서 나가면은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유, 막 시끄러워서 잠을. 나 같아도 뭐라 할 것 같아. 다음에는 달걀 그 저거 있잖아요. 달걀 계란 그거 있잖아요. 막으려면 그걸로 좀 벽에다 도배를 좀 하시고 하셔야 되겠는데. 첫 번째 촬영은 식탁에서 찍었어요. 아, 저분 그거 봐요. 아, 예, 저 정말 자다 일어났다. 자, 저 때는 처음이죠, 저게. 어, 처음 첫 촬영. 첫 촬영 때 머리가 가만히 있어 봐요. 첫 촬영이라. 아니야. 머리 스프레이는 발랐던 거. 원래 그러면 유튜브를 하고 싶으셨던 거는 아니었죠? 뭔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도 기준에는 맞지 않고 뭔가 좀 삶을 돌파하는 것 좀 필요했어요. 그리고 뭔가 좀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고 그랬다가 유튜브 한번 해볼까? 그럼 8천 명이라고 그러셨나? 8만 명? 8천 명. 8천 명 그러면 수입은? 수입은 지금 정도 수준이면 한 달에 한 4,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아닌 것 같아요. 오해 마세요, 여러분. 광고는 못 달았어요. 왜냐하면 그 공무원은 그 시장님한테 겸직 허가를 받아야 돼요. 가장 잘못 나왔던 콘텐츠 제일 첫 번째 화가 27만 원이에요. 저 정도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알아보는데. 막 알아볼 텐데. 아직까지는. 아, 근데 저기 비춰진 느낌이랑 실물이랑 다르지 않아요? 지금 훨씬 낫다고 그러잖아요. 회춘하셨다고. 그래도 놀라보시나 봐요. 아, 여기는 장비가 좋아서. 아니. 회춘하셨대요. 그러니까 회춘. 장비를. 지금 장비 안 좋거든요. 지금. 우리 지금 계속 방송이 지금. 제다가 이렇게 조명 쏴도 돼요. 이것도 그래서 지금 준비해주신 거예요. 제 공무원이시니까 우리 여 방송에다가 투자를 좀 하라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조명을 조금 더. 아까 그 조명이 부족하고 뭐 위에 천장에 조명이 부족하고. LED면서 어떻게 얘기를. 시장님이 보고 계시면 어쩌시겠죠. 아니, 그러니까 일단 올라가야 시장님이 보실 거잖아요. 아, 댓글로. 네. 그 댓글보다는 그 편지를 써서 민원을 드시는 점점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안 보시는데 편지를 쓰면은 반드시 답변을 하게 돼요.
그 유튜브 활동하고 싶으신 분들이 또 많잖아요. 그런 네. 초보자 그런 분들한테 좋은 꿀팁이나 뭐 그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기의 전문 분야를 하는 게 좋아요. 어떤 한 분야에 전문가가 되려면 일반 시간 정도의 노력과 연습을 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정말 내 생업에 관련된 부분, 내가 전문가다 하는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방송에서 이렇게 하시면 그게 또 할 말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공감을 받고 보게 하는 일입니다.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귀하신 자리, 발걸음 해주신 우리 오늘 안산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김정두 주무관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특별합니다. 특별한 당신! 특별한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여왕입니다! 감사합니다!